네, 오랜만이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지금 이제 2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쉬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즌 때 좀 피로했던 몸을 회복하고자 이제 좀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. 어제부터 이제 운동을 제대로 확실하게 시작했죠. 기술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몸풀기식으로 던지는 거랑 치는 거 이제 가볍게 시작했습니다. 일단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모자라가지고요. 뭐 방망이라든지 수비라든지 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포구 아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연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런닝을 따로 뛸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에이전트 워크샵 때문에 이제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. 이제 타팀 선수랑 저희 팀 선수 이제 에이전트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다녀오게 됐는데요. 2박 3일 동안 되게 재밌게 놀러 왔어요. 거의 먹방 찍으러 간 거죠. 이제 향토 음식이나 뭐 거기에 맛집 이제 추천해 주시는 곳들 이런 데를 이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뭐 계속 먹다 보니까 되게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방어요. 제가 요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가지고요. 이제 좀 자신 있는 거라 그러면은 꼬바로우 최근에 시작해가지고요. 이제 뭐 자신 있는 건 스테이크나 꼬바로우긴 한데 일단 둘 중에는 그나마 꼬바로우가 힘들긴 한데 먹을 때 되게 맛있어가지고 자신 있더라고요. 맛도 있다 그러고 친구들이. 저희 집에 재웠죠. 재웠어요 그냥. 또 재웠어요. 두 번 재웠어요. 그럼 된 거. 편하게 잘 놀다가는데요 그냥. 아니 원래 염색이나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제가 펌도 되게 늦게 해봤고 펌도 25세 처음 해봤고 염색도 올해 처음 해본 거란 말이에요.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또 아시는 분께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했는데 옷도 예쁘게 됐더라고. 처음 했는데 뭐 주변 쪽에서도 뭐 예쁘게 나왔다 뭐 아이돌이냐 이렇게 하면서 관종이냐고 그런 색깔 왜 하냐 하면서. 근데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. 다른 색깔입니다. 혜민이 형은 애쉬 그레이, 저는 애쉬 베이지. 트리트먼트 쓰고요. 이제 또 컬러 샴푸 쓰고 헤어 오일 바르고 컬크림 바르고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. 더 푸석푸석 안해지고 있어요 지금.
포수란 포지션이 막 힘들고 좀 많이 다치고 이런 포지션이긴 한데 그래도 그쪽에만의 매력이 있으니까요. 솔직히 저는 야구 시작한 게 이제 유격수 박진만 코치님 야구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야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아마 투수를 하지 싶... 투수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원래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가지고 이제 야구 이제 못 보시느라 많이 허전하시죠. 15일 날 고척 야구장에서 이제 또 재밌는 행사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. 겨울에 이제 추운데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. 내년 삼성라이즈 또 바뀐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삼성라이즈 화이팅!